2022년 3월 7일 보드란 네. 무엇인가? 1년 내내 울고 먹고 울고 먹을 보드란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멘트가 없어? 뭐 할 건데? 오늘은 네. 뜬금없이 온보드란 무엇인가? 온보드. 온보드란 무엇인가? 온보드가 그거 아니야? 밥상에 뭐 올려주면 그 온보드지 뭐. 밥상에 밖으로 올려져 있으면 그 온보드. 나는 항상 온보드라 그러면 네. 로디드 온보드, 쉽드 온보드로 생각했는데 네. 차에 보니까 베이비 온보드란 말 있더라고. 베이비 온보드. 어딘가에 타고 있으면 온보드고 그 다음에 그 보딩스쿨이라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보딩스쿨? 네, 보딩스쿨. 스키보드 타는 데인가? 아니요. 기숙사로 갖추고 있는 학교가 보딩스쿨. 아, 왜? 밥상이 보드잖아요. 밥도 주고. 밥도 주고, 채워도 주고. 그래서 또 밥상이 보드야? 테이블이 아니고? 보드지, 그렇죠. 보드 위에 다 뭘 올려놓으면. 뭔가 이렇게 판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다 뭘 올려놓으면 온보드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차에 타면은 타는 것도 온보드가 되고, 비행기 타는 것도 온보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로디드 온보드, 쉽드 온보드 이게 네. 참 그 애매한 게, 네. 물론 이제 쉽드 온보드라 그러면 쉽이란 말이 배니까 네. 배에 온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로디드 온보드 그러면 이게 뭐 트럭에 온보드 된 건지 기차에 온보드 된 건지 비행기에 태웠다는 얘기인지 했는데 나중에 쉽이란 말이 영어사전 찾아보니까 꼭 배에 태우는 것만 쉽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뜻이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직구할 때도 보면은 네. 쉽드란 말이 나와서 아 배에 태웠나? 그랬더니만 그게 트럭에 태워도 쉽드고 그렇죠. 뭐 기차에 태워도 쉽드고 네 그렇죠. 하여간 온보드 우리가 그냥 보통 평소에 온보드 그러면 포딩 실무에서는 다 배에 태운 거를 아 물론 나는 이제 해상만 하니까 물론 항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해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보드 그러면 배에 태웠다 선적했다 이제 이런 건데 왜 온보드를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요? 하나는 뭐였냐면 CIF 그랜드 네. 그동안 계속 보험을 안 들었대. CIF 그랜드 보험을 안 들었대. 수출자가. 네.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지가 뭐 보험을 들든 안 들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든 생각이 사고 생기면 어떡하나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 사고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를 봤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네 번 롤오버된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도착 기준으로 보면은요 10일밖에 늦어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또 그랬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이 해운 30년 있었지만 네. 도착 기준으로 뭐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내가 기준으로 다 온보드 기준으로 뭐 했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네. 도착 기준으로 뭘 한다는 말은 옛날에 딱 한 번 들어봤어. 언제요? 미국에서 무슨 차지를 만들었는데 네. 도착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3월 1일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 차지를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뭘 발표해가지고 네. 한번 나이가 난 적이 있었거든. 왜냐면 그걸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실어야 되니까. 근데 배가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도착 기준 얘기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반대로 이제 그럼 온보드란 뭔가 한번 따져보자. 특히 이제 이 해운 실무 초보 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온보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싫은 건데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건 저 그때 틀리죠. FOB, CFR, CIF의 경우 그러니까 FOB, CFR, CIF 같은 경우는 네. 해상운송의 거의 대부분이야. 그렇죠. 거의 대부분. 100%지. 100%는 아니지. 100%는 D 조건도 있고, 또 뭐, 아. CIP, 뭐, CPT도 있는데, 100%는 아니지. 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원래 해상에서만 쓰라고 권고되는 조건, 규칙들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딜리버리, 인도의 완료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건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물건을 주고 니는 물건을 받았느냐 네. 하는 기준이 온보드라는 온보드죠. 이제 세 가지 규칙에서 네. 요 세 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FOB는 당연히 그럴까 생각하는데 왜냐면 프리 온보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CFR하고 CIF는 도착해야지 물건을 인도해 준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한다는 거지. 그건 착각이죠. CFR과 CIF도 물건을 실으면 네. 넘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온보드란 물건을 주고받는 게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책임이 다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게 저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계약서에 이제 물건의 인도 시기가 약정이 돼 있겠죠. 인도 시기가 약정이 돼 있는데 그럼 인도를 갔다가 3월 중에 인도를 해라라고 했을 때 FOB, CFR, CIF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외도인은 뭐만 하게 되면 온보드 시기가 되면 기간 안에 인도 의무로 완료를 했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인도가 되게 되면 인도의 효과로서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코텀즈 이외에는 이제 나라마다 법이 틀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서 일부러 말씀을 못 드리고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온보드 본선상에서 인도가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위험이 이전했다는 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둘 사이 두 당사자의 그 책임이 없는 사유 제3자가 뭔가 책임이 있는 사유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손해를 갖다가 누가 부담한다? 온보드 시점 이후로는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온보드 기준으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건을 넘겨준 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4주 동안 배가 롤오버 됐지만은요, 도착 기준으로는 10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착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거는 벌써 4주나 지난 거야. 4주나 선적이 안 됐으니까, 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핑계에 불과하다. 그게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D 조건입니다. D 조건입니다. 예. D 조건은 도착해서 바이한테 뭐 넘겨주는 내륙 지역에서 넘겨주는 그 장소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D 조건이라면 말이 되지만 네. FOB나 CFR이나 CIF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 물론 그 선사가 요즘 포딩하고 이제 영역 싸움하느라고 자기들이 D 조건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저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계약서에서는 또 그 불가항력 조항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뭐 선사의 사정 이런 것들이나 선적을 못했을 때는 아니 선사의 사정이 사정이지만 내주는 안 씻냐? 예? 4주 동안이나 안 씻는 게 무슨 사정이야 사정이. 근데 저기 선사가 그렇게 핑계를 갖다 대면 그 핑계 자체가 또 매도인의 내신에게 그런 핑계되지 마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그 저기 뭐 말 안 나오면 노래 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 사고의 피보험자는 수입자다 그렇죠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또 가로에 놔서 또 CIF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 그 보험 들 때 그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그다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죠. 그다음에 그 보험료 잘 받아 먹고 있다 사고 나면 보상을 해주는 애를 보험에서 보험자라고. 보험자. 네. 그래서 피보험자 그래서 그 CIF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르다 하죠. 보통은 보험계약자랑 피보험자랑 같은 경우가 많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다른 경우 또 있잖아, 일상생활에서. 다른 경우요? 네, 그렇죠. 생명보험. 그렇죠. 생명보험, 보험 내가 내지만. 네, 그렇죠. 내가 못 받는 거지. 그래서 형수님께서 열심히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들지 형수가 되는 게 아니지. 형수가 되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니 뭐야 보험금 내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경우잖아. 아 그렇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내는데 아 그게 또 그건 또 용어가 또 틀리구나. 그 보험의 또 보험의 목적. anyway,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 위에 나와 있지만 네. 온보드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해상 운송 중에 사고가 생기면 네. 그 수입자가 이제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지. 손해를 보게 돼 있고 수입자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그래서 보험을 들었으면은 수입자가 보험금을 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CIF인데 보험을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 아끼려고. 그렇죠. 근데 또 그 수입자가 보험 점수 달라고 안 한 것도 또 이상해. 그러니까 뭐 그 보험 점수 근데 사고 안 나면 달라고 그러는 게 없죠. 제대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이제 그러면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수입자가 온전히 손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입자가 어쨌든 CIF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의무를 위반해 갖고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보험을 갖다가 들었을 때 그 매수인이 보험사에 청구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만큼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들었더라면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에 들었던 그 보험 가액만큼을 네. 수입자한테 줄 것이고, 그러니까 CIF에도 돈은 수출자가 내는데 네. 사고 나면은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은 수입자가 받는 거죠. 받는 청구권을 가지죠. 생명보험을 내가 들지만 네. 생명보험금은 우리 와이프나 애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을 안 들어버렸어. 네. 수출자가. 네. 그러면은 수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자는 클레임을 치겠지. 그렇죠. 네가 보험 안 들어가지고 내가 못 받았으니까 물건 한 번 더 싣던가. 그렇죠. 돈으로 주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해상 운송 경우에는 온보드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간다. 모든 게 다 넘어간다. 뒤조건 빼고. 뒤조건 빼고. 그 다음에 저기 그 FAS, CIP, CPT 같은 온보드 되기 전에 인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할까요? 준비하기 직전에 CIP, CPT는 어떤 건가 좀 잠깐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이 다음 주에 모르시면서 모르겠다.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공부해보고 내가 맞으면 다음 주 방송 할 것이고 내가 틀렸으면 다음 주 방송 안 하는 걸로. 하여간 FOB, CFR, CIF 해상 운송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보드를 기준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간다. 그게 온보드다. 특히 C로 시작하는 CFR, CIF가 도착해서 뭐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다. 도착하기 전에 온보드 하면서 다 넘어간다. 아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